네, 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참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지금 다시 한번 물가가 튀고 있고 이제는 긴축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사실 우크라이나 네. 사태가 우크라이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아서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상황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렇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뜻대로 안 되고 웬만하면 2주 안에 지도부를 봉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젤렌스키 네.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뭐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또 비판 분위기이고 네. 비난 분위기이고 이것 자체가 러시아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렇다고 해서 선뜻 러시아가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긴축에 또 재정 물가 상승 인플레이에다가 지금 전쟁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곡물이나 원자재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가격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원료 또 그리고 석유 유가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재나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위협 사태는 우리에게 가뜩이나 올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해인데 더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증시도 하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삼중고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에 또 긴축에 또 전쟁까지 겹쳐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식으로든 정시에도 계속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은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국내 경제도 그렇지만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차원 자체도 좀 변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도 지금 어떤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좀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씩 올해는 좀 더뎌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는 게 어쨌거나 이제 발현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 그렇죠. 경제에도.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네.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데 물가는 상승되면서 오히려 또 저성장이다. 인플레이션 되면서 고성장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저성장인데 인플레이션까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성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5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이것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 수치 자체도 지금 4%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데 뭐 주유소에 가니까 휘발유 값은 올랐는데 뭐 다른 물가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그게 아니라 이 가격 상승은 적어도 최소 3주,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서 국내에 반영되니까 3월보다는 4월이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 말 그대로 휴전이든 종식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적정하게 그동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금 그래서 주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네. 괜찮았어요. 실업률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올랐고 고용이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긴축을 늦출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연준 10일 날 연준이 열릴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도 서서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업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거시경제나 국제경제, 글로벌 경제를 보더라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노출되니까 고용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나 투자는 또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제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럴 때 좀 긴축을 완화하겠다든지 이런 이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전쟁보다도 지금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환율 상승한다. 그리고 달러 강세 현상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촉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달러 강세를 더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수도 있죠. 우리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해외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정책도 우리가 대비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가격 상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급등락이 또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을지 강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즉 리츠 기업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은 인플레이션 상승기,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면서 배당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리츠 관련주 모아봤습니다. 먼저 코람코 에너지 리츠입니다. 주유소 기반의 리츠로 아시아 최초로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 187개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상장을 했고요.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와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 토지 가치의 상승 가능성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 자산을 적극 매각하고 신규 재산 매입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를 매각한 뒤에 전기차 충전소나 도심물류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ESR 켄달스퀘어 리츠입니다. 현재 18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물류 전문 리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18개 물류센터 총 자산은 2조 원 규모 35만 평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현재 쿠팡과 필라 등이 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50%, 즉 절반 이상이 쿠팡인데요. 임차인의 50% 정도가 쿠팡이니까 현재 나스닥 증시에 성공적으로 쿠팡이 상장한 것을 감안할 때 물류 니즈나 인프라 니즈가 상승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수 편입 호재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 리츠에 투자할 때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수 FTSE의 리츠 관련 지수에 오는 18일 장 마감 후에 편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 패시브 자금 유입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 리츠입니다.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주로 유동화하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 매출이 55%, 마트 매출이 23%,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죠. 아울렛 매출이 17%에 해당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리츠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00% 책임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없더라도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향후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나 호텔 같은 신규 자산을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전쟁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상품의 급등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저희는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리츠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종목을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좀 우리의 경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로 넘어와 본다면 네. 2분기가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3월이고 네. 4월, 5월까지가 이제 4월, 6월까지 이제 2분기가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대체로 지금 뭐 최소 3주, 한 달 정도 있어야 이 여파가 더 이제 2분기 쪽에 네. 이제 반영이 된다. 잔인한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비 필요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슬로우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이 성장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더 크게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긴축 또 인플레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전쟁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또 핵심적인 원료가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가 얼마만큼 좀 풀리겠느냐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7개월 연속 하락세예요. 이것도 다분히 이제 긴축이나 인플레나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여기에 전쟁까지 이제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 경기 하강은 또 불가피한 부분이 될 겁니다. 러시아 제재에 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원자재 가격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 환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국면이 좀 더 완화되면 좀 더 일상 회복적으로 접어들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엔데믹입니다. 이제 풍토병 쪽으로 감기처럼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 인플레죠. 그동안 꼭 묶여 있었던 수요가 갑자기 툭 하고 터져 나오면 이게 또 우리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팽창하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뭐 수요에 대한 인플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책적으로 좀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더 나서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조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한 2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유류세 이날을 7월까지,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한은이 최근에 그 기준금리 이제는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수급 불안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은 할당 관세 물량을 더 이제 확대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관세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 가격 담합도 대응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요소수 대란에서도 터졌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격 담합에 나서게 되면 그만큼 또 중간재 또 완성품 후방업체들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나서겠다는 이야기인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한은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테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 조치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우리 정신 좀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하나를 잡으려면은 하나가 튀어나오고 네. 지금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은 게 좀 가려지고 있기는 해요. 아까 말했던 고용 지표도 사실 거의 증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리오프닝 사실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시에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또 중국에서 양회가 사실 이제 했는데 평소 같으면은 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만한데 지금 뭐 이야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어떤 부분들 그래도 오늘 이제 개장할 때 지켜보면 좋을지 양회에서는 그래? 아,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중국 양회가 네. 다 개장을 했습니다. 4일 날에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우리 정협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협이 먼저 4일 날 이제 개막을 했고 그다음에 5일 날 하루 늦은 5일 날 전국 인민 대표회의 이걸 전인대라 그럽니다. 네. 사실 뭐 전인대 쪽에 더 비중이 주어져 있는데 전인대와 정협 이 두 개의 회의가 이제 우리가 양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엔 가장 이제 양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행사인데
올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양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임기 연장되는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안정 쪽에 더 방점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완화할 겁니다. 네. 위안화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인데 이 이상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중국이 워낙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에게 5.5%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5.5%가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러시아 제재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우리 경제 비롯해서 정시까지 짓누르고 있죠. 그러면 약간 숨통이 틀 수 있는 여지가 어디냐? 중국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더 투자를 원하거나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산업 분야, 전기 쪽도 전기 배터리 분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품 소재일 수도 있고 이쪽을 노려본다면은 우리 쪽은 조금 그래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중국 양해 시진핑 주석 임기 연장에 따른 기회 마련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은 뭐 전쟁의 리스크라기보다는 그게 또 결국 또 인플레로 이어지면서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함께 진단을 해주셨고 그 숨통을 조금 중국 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